자, 이번이요. 나이는 귀엽지만 실력은 귀엽지 않은 두어 라이징 스타입니다. 어허, 아, 무서워. 어제는 라이벌이었지만 오늘은 막내주로 뭉친 천유진 그리고 김다현. 세죠, 세지, 세죠, 세지.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김다현이야, 김다현. 라이징 인정. 예.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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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미 이겼어. 아, 너무 예쁘다. 요번 대결. 예. 저희는 기권하겠습니다. 아, 아 뭐야? 아 정말. 우리 이겼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막내지요. 어떤 분들과 대결할까요? 우리 현역 5년차 김다현. 전유진인데 그래 2년차 새싹 애녹 손태진 너 나와. 야. 잠깐만 이게 웬일입니까? 자 애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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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차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 선배님한테 깜짝이 인사해 주세요. 예. 아 근데 유진 씨는 제가 알기로는 네. 손태진 씨에게 아직 승리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장미단에 와서 한 번도 제가 태진 오빠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다현이랑 이제 함께 이겨보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아, 좋아 좋아. 오늘 언니랑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겨야지. 사실 태진 씨는 현역강 마스터로도 참가를 했는데 네네. 저 두 분과는 대결을 피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 현역강 마스터 했을 때 가장 다행이었던 거는 한 번 녹화를 못 갔는데 네. 그때 유진 양하고 다현 양이 라이벌전이었어요. 아하. 네. 자 이번 대결팀 전유진 김다현. 네가 뜨겁게 돌아맞춰 우린 남이가 나도 혼이 오라 내 힘이 춤출 수 있게. 자 제가 조금 짓궂은 네.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유진의 남이가 돼 김다현의 풍악을 울려라. 어머, 이거 만약에 선택을 하셨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짓궂다 짓궂어. 짓궂다 짓궂어. 어떡해. 와. 자,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진지한데요? 아 왜냐면 예. 진지하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때 제가 그거 방송을 봤는데 남이가는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 유진 양이 이런 무대를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너무 더 좋게 보였고 너무 멋있었는데 근데 저번 주에 갑자기 원픽을 손태진에서 애녹 씨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김다현 양을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뭐야? 손태진. 아 오케이 그래. 그러면은 애녹 씨는? 저요? 애녹 씨가 마스터라면? 저는 마스터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야 있어요 충분해요. 애녹 씨 충분해요. 뭐 피해 나간다. 잘 피해 나간다. 예능적 허용입니다. 그렇죠. 예 마스터였다면. 였다면. 였다면. 예 가정법이죠 예. 그래 유진이 난 유진이. 자 이렇게 되면 1대1. 아, 1대1.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삼촌들 네. 우리 두 분에게 선후공 결정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뭐 얼마든지 되죠. 그거는 네. 충분히 드려도 됩니다. 기선제압을 먼저 하고 싶기 때문에 성공하겠습니다. 성공. 좋아요. 야무져 전략가야. 자